주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좇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도 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좇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우슬처럼 하나님이시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22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 중 하나인데요. 226장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는 귀한 고백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어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더욱 승하게 하십니다. 우리 226장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남도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긴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벗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힘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그 오른쪽 시편 1편만 한 번 더 배워본 후 계속하여 예배합시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복이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해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니 아기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여 감찰하시나니 은혜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를 드리십시다. 다 같이 주기도 드리심으로 2018년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시다.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79장으로 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시 한번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마음을 주께 찬양해 만유의 주 다 찬양하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집 제일 뒤에 있는 십계명을 합독하십시다.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을 또박또박 새겨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은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거듭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이 시간 회개할 때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살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며 주여 내가 이러한 자유외다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바라보면서 조금도 위축됨 없이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로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이들 다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었나 마음에 참소가 있어도 이 모습이 되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문제, 더러움의 문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인 사랑하시어 아들 보내셨고 회개하는 자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 한 달을 돌아보며 참회하였습니다. 나는 참회할 것 없다. 강팍한 심령 없게 하시옵소서. 또한 습관적으로 회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겉은 어떻게 소재할지 몰라도 마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우리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저희는 도움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회개한 영혼들에게 양심의 자유와 숲의 새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아파합니다.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더 이상 이런 죄짐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오니 그날 갈 때까지 이 여행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멸망성에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자리에 주저앉지도 말게 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만 말씀의 두루마리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한 걸음 두 걸음 황소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회개의 영을 주시고 매일매일 구원의 즐거움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 가능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에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드립시다. 29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빌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 나
주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마지막 주일에 신앙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면에 있는 니케아 신경을 또박또박 고백하십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천지와 가시적이며 불가시적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나셨으며 창조되지 않으셨고 만물을 있게 하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이 되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가운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아버지와 함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해서 공적 예배 시간에 맥체인 성경을 이렇게 하나는 우리가 또 읽는 겁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29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9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대가 누워 있으니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느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엘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물 나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엘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엘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던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엘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엘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엘을 더 사랑하므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것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엘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엘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엘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엘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도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부터 레위라. 같이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우리 한파 속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보 이제 사면을 한번 보시죠. 우리 주보 5, 6면에 있는 칼럼도 읽어보시고요. 사면을 보겠습니다. 주중 성경 통독 잘 감당해 주시고 성경 읽기가 없으신 분들은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드리겠습니다. 암송 성구는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부모님들, 봉사위원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후 모임 우리 청장년은 철로역지 오늘 첫 시간 하게 되겠고 어린이 청소년은 하이레벨 교류문답 100일 100이문 이 3개명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교육상 한번 성찬식이 어떤 의미인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썼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식을 행하여서 이제 이것은 애찬과 성찬이 결합된 형태예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먹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 이식을 행하여서 나를 기억하여라. 이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격주로 하는 성찬이 어떤 의례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